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지만 간단하게 덤벨을 던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영상에서 덤벨을 던지지 않고 안전하게 들고 내려놓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덤벨 프레스는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여 영상으로 굳이 제작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헬스장에 여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 사람들의 운동을 구경할 기회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플랫 덤벨 프레스에서 덤벨을 들고 내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덤벨을 바닥에 쿵쿵 던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경력도 제법 되시는 분들도 30kg 이상 덤벨을 잡으면 덤벨을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덤벨을 던지는 게 내 몸에는 안전한 게 맞는데, 일단 한국 헬스장 정서상 잘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덤벨을 던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덤벨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덤벨을 안전하게 들고 내리는 방법부터 마스터해야 합니다. 운동을 갓 접했을 때 덤벨이 무겁지는 않으나 저걸 들고 내리는 법을 몰라서 덤벨 프레스를 무거운 무게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랫 덤벨 프레스에서 덤벨을 들고 내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 하단과 상단에 공유해드릴 테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덤벨의 최초 다리 위로의 위치입니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는 다리의 힘으로 덤벨을 위로 올려줘야 했기 때문에 다리의 끝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힘의 최대한 전달을 받는 위치에 두게 됩니다. 반면에 플랫 덤벨 프레스에서는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그대로 누울 거기 때문에 제 몸의 중심부에 가장 가깝게 덤벨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가장 안쪽 골반 주변에 덤벨을 위치합니다. 그러고 난 뒤 배에 호흡을 가득 채워서 몸통을 단단하게 만들고 덤벨을 잡고 그대로 눕습니다. 그런 다음 프레스 동작을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겁을 먹게 되면 벤치에서 굴러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니 항상 낮은 무게부터 천천히 연습하셔서 자신의 스킬로 만드신 다음 높은 무게를 컨트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 덤벨을 안전하게 내려놓는 방법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동일합니다. 프레스 동작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덤벨을 받을 수 있도록 덤벨의 방향을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 덤벨을 받기 위해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덤벨을 다리 가깝게 붙이고 덤벨의 무게를 이용해서 그대로 일어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덤벨은 45kg짜리 덤벨로 어떤 무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방법을 마스터하셔서 헬스장에서 눈초리 받지 않는 운동 잘하는 조용한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